이낙연 최대의 피해자는 조국과 추미애. 먼저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4.7 재보궐선거 이후의 상황과 그 전의 상황을 좀 비교해 봅시다. 이게 제가 늘이 정치는 좀 흐름을 봐야 되는데 특히 4.7 재보궐선거에서 저는 굉장한 민주 진영의 특히 그 아마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이 가장 분노한 게4.7 재보궐선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시점이 4.7 재보궐선거 이후에요. 자세히 보시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지사가 오히려 막 서로 이재명 지사가 따라가는 입장이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4.7 재보궐선거가 분수령이었어요. 왜 그런 분수령이었냐면요. 제가 그 현장마다 여러분들 박영선 그 당시에 서울시장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현장에서 다 찍었는데 선거는 다녀보면 알아요. 뭘 아냐면요. 박영선 후보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민주당의 당대표가 그 당시에 이낙연이었거든요. 이낙연이 지원 유세를 나가요. 그렇죠? 다 돌아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한마디로 이낙연이 진짜 40%막 이런 미래의 대권 후보다 그러면요. 박영선은 안 보러 오더라도 이낙연 보러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요. 그게 언제냐면 2016년 총선이었어요. 그렇죠? 2016년 총선 때 문재인이라는 그 당시에 민주당의 평범한 당원은 대통령 후보감이었을 뿐이지 당직을 아무것도 맡지 않고 있었죠. 기억나요?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걸 내려놓고 여기저기서 부산에 출마하라는 소리도 전부 내려놓고 후보 지원 유세를 다녀요.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 지원 유세를 다닐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 그때 다 따라다녔잖아요. 그 지역에 국회의원 보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재인 보러 엄청난 인파가 몰려요. 그게 바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의 힘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제가 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박영선을 오히려 기다려요. 이낙연이 나오는 거는 별로 사람들이 감흥이 없어요. 아, 그래서 야, 민주당이 과연 이낙연이 대권 후보가 될 것인가?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는 뭐 이낙연의 뭐그 정도밖에 까매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 박영선이라는 후보가 좋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40%나 선거에 표를 얻었어요. 저는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가장 잘못한 점을 꼽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뭘 가장 잘못했냐? 그 당시에 민주당은요, 4.7 재보궐선거의 패배를 조국과 추미애로 돌리는 거예요. 되게 놀란 거예요. 그쵸? 4.7 재보궐선거를 패했더니 가장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40%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을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추미애 대표가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쵸? 선거는 비록 졌지만 40%를 지지해준 서울시민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4.7 재보궐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조국과 추미애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초선 오조군 나와서 조국 장관 사퇴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고개를 숙여요. 그럼 뭐가 되냐? 윤석열이 오랐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때부터 분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낙연의 지지율은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추미애 장관은 속에서 천불이 나죠. 응? 제가 그래서 이낙연의 최대 피해자는 조국과 추미애다라는 말은요. 재보궐 패배의 원인을 잘못 찾은 게 바로 민주당이었고, 그 이후에 이낙연은 추락하기 시작했고, 개혁의 힘은요, 민주당의 가장 큰 힘은 개혁이에요. 그쵸? 우리가 개혁하라고 180석 줬더니 막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하죠. 개혁은 어디서 나오냐? 견고한 지지층의 힘인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은 단 한 번도 대선을 위해서 개혁을 늦춰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치 언론에서는 민주당 지지층들의 일부가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나 나나 강성 지지층이 아니에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당연히 민주당에게 180석의 힘을 줬다는 것은 지지자들이 과거 개혁을 안 했을 때 민주당의 앞날이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민주당이 개혁을 안 했을 때 저들에게 어떻게 되치기 당하고 우리가 얼마나 개혁에 대해서 소홀했을 때 결국은 지지층들이 분산되고 외환 확장도 안 되고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견고한 지지층들의 개혁의 요구는요. 결국 민주당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걸 모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강성 지지층들이라고 하면서 조중동에게 반성문을 썼다는 거에 가장 큰 민주당의 패착이었던 거예요. 개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4.7 재보궐선거가 끝났을 때 저는 가장 민주당이 답답했던 게 문재인 정부는 개혁정부죠. 정부 자체가 개혁정부예요. 그러면서 선거에서 진 거를 원인을 개혁 피로감이라고 얘기해요. 개혁 피로감 때문에 선거를 졌다. 그럼 개혁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만큼 개혁이 힘들다는 거를 민주당이 느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견고하게 개혁에 힘을 달라라고 하면서 지지층을 향해서 반성하고 지지층을 향해서 힘을 달라고 어필을 하는 정당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은 민주당이라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라는 주체적인 사람들도 진짜 잘해야 되지만 그 개혁을 저항하는 세력들이 세면 살수록 개혁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찰이 저렇게 센 인간들이었나? 사법부가 저렇게 센 인간들이었나? 언론이 저렇게 센 인간들이었나? 새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거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천불이 났던 게 검찰개혁에 맞섰던 추미애를 거칠다라고 민주당에서 비판을 합니다. 그쵸? 추미애 장관을 민주당에서 거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개혁이 어떻게 부드럽고 개혁이 유연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저항 세력들의 반항이 만만치가 않은데 저쪽에서 칼을 들고 절대 개혁 안 된다면서 칼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맨손으로 아 개혁 저희가 그러면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죽기 살기로 개혁을 저항을 하는데 개혁을 진행하는 사람, 저쪽에서 칼을 들면 개혁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반대 세력을 제압해서 개혁이라는 어려운 걸 만들어나는 거거든요. 개혁이 쉬우면 여러분들 그건 개혁이 아니죠. 정말 검찰개혁도 그랬고요. 저는 추미애 장관은 정말 민주당의 대선을 빛내는 사람이고 이낙연의 최대의 피해자라고 제가 이거 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낙연은 수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낙연은 민주주의 사람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겪어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낙연을 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낙연 캠프는 알아야 돼요. 이낙연이 국무총리 때 응원했던 사람들이 이낙연이 지지율 40%일 때 40%까지 나갔던 원동력은 여기 지금 채팅창에서 이낙연을 비판했던 사람들이에요.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과거 지금 이낙연을 비판하지만 이낙연이 국무총리일 때 응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돌아섰는지 이낙연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러면 추미애가 가장 피해자냐. 저런 민주적이지 않고 민주당 후보답지 않은 이낙연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지지율을 떨어지면서 반사 이익을 누가 보냐. 이재명 지사가 보는 거예요. 이낙연이 너무너무 민주적인 민주당 사람 같지 않고 그에 반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개혁적인 성남시장부터의 어떤 행정가로서 그리고 이재명만큼 토론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과 비교가 가장 되는 거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직도 없고 대선에 나올 마음도 없다가 나중에 뛰어들면서 결국은
개혁국민운동뿐만 아니라 촛불 시민들이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하면서 외쳐주니까 추미애 장관은 초기에는 지지율이 민주당 안에서 10%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왜 추미애는 지지율이 빠지냐? 이낙연 때문이에요. 이낙연 때문에 추미애의 지지율이 빠지는 거예요. 저런 이낙연이 모습이 실체가 드러나면서 혹시나 이재명 지사가 선거에서 50%를 못 얻어갖고 결선 투표까지 가면 혼란이 올까봐 추미애를 심적으로 지지하지만 이낙연은 안 된다는 생각에 추미애에게 마음은 가지만 투표를 이재명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쵸? 이재명 지사가 혹시나 아슬아슬하게 이낙연과 선거를 통해서 결선 투표를 바로 거치지,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낙연이 혹시나 치고 올라올까봐 마음은 추미애,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추미애 이 세 명을 비교했을 때 가장 민주당다운 사람은 추미애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응? 이제 와서 이낙연 검찰개혁 한다라고 떠드니까 추미애 장관이 뭐했어요? 당대표 할 때 뭐했냐? 국무총리 할 때 뭐했냐? 이제 와서 그때는 못하고 왜 지금은 못하냐? 라고 추미애 장관이 현실 직시하게 해주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추미애가 좀 독선적이다. 물론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응? 검찰을 괴물 만든 게 70년이나 검찰이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했던 사람들은요, 민주주의형도 방관했던 거예요. 우리가 두 번의 권력을 잡았을 때 저들이 저렇게 세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훌륭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훌륭했지만 검찰이 지금같이 본인들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네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님, 추미애 장관님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검찰은 자기들의 민낯을 보여주면서까지 검찰개혁을 저항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만큼 민주진영의 개혁의 강도가 셌기 때문에 검찰은 그동안 꺼내지 않아도 될 카드까지 꺼내면서 조국 가족을 도륙시키고 검찰개혁 추미애 장관도 아들의 문제를 꺼내면서 끝까지 공격한 거거든요. 어? 저는 윤석열이 지금 대선 후보가 됐지만 저는 윤석열이 아닌 다른 검찰총장이라도 똑같은 짓거리를 했을 거예요. 왜? 윤석열은 단순한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든 검찰총장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은 조직에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아니라도 검찰개혁을 저항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똑같은 짓거리를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응? 그랬는데 응? 검경수사권 조국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검찰과 맞설 수 있었던 그 기틀을 만들어 놓은 건 조국이죠.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돌출했던 게 바로 조국 장관입니다. 응? 민주당 여러분들 가장 이낙연과 그의 세력들이 가장 표 다 깎아먹었던 게 언제? 이낙연의 지지율의 붕괴는 바로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4월 재보궐선거의 패배를 조국과 추미애 그때 송영길도 조국 장관 검찰 사태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거는 완전 민주당이 제대로 똥벌 찬 거죠. 조국에 대해서 반성하는 순간 윤석열이 옳았다가 되거든요. 그렇죠? 윤석열은 추미애나 조국 장관이 키워준 게 아니라 민주당이 키워준 거예요. 민주당이 사실상 국무총리가 총리 시절에 적극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책임 총리로서 윤석열을 제압을 했다 그러면 저는 오만방지한 행위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전부 청와대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민정,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도 김조환인가? 전부 뒷짐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은 나설 수 없어요. 그렇죠? 임명권자가 검찰총장과 맞서는 모습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잘못됐던 거예요. 윤석열을 키워준 거는 민주당이에요. 추미애와 조국이 아니에요. 어? 오히려 추미애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민낯을 보였고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했고 검찰개혁에 명분을 줬던 거예요. 근데 4월 7일 선거가 끝나니까
민주당은 추미애 탓을 했어요. 조국 탓을 했어요. 검찰개혁에 무리수를 둬서 여론이 바뀌었다. 조국을 넘지 못해서 또다시 사과를 하고 조선일보와 조중동 수구 세력들과 정말 칼 든 강도에게 우리가 너무 좋은 물건을 많이 갖고 있어서 미안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집안에 칼 들고 들어온 강도에게 우리가 집안에 좋은 물건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강도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죠. 아니죠.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은요 40% 지지층들에게 죄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어야죠. 이런 부족한 민주당에게 40%를 지지해준 견고한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개혁을 더욱더 박차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혁에 미진했기 때문에 왜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민주당 후보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선거에서 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민주당은 진단부터 잘못됐고 그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처방전 약이 잘못 나온 거예요. 어떤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4.7 재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을 조국과 추미애로 잡는 순간 일단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약이나 잘못 나온 거고 그래서 초선 오적이라는 새끼들이 국회 정동관에서 조국 스타트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개소리를 한 거고요. 처방이 잘 됐다고 생각해봐요. 아 우리가 저 적폐세력들의 개혁의 저항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 우리 지지층은 180석이라는 힘을 줬고 그 힘은 개혁을 하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의 속도를 개혁의 속도를 더욱더 가열차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지지층에게 반성문을 쓰고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제대로 된 처방을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반성문이 아닌 오히려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사실상 중단사태가 나오고 민주당은 오히려 백신과 코로나 사태와 민생에 힘쓰겠다. 처방이 잘못됐다.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전이 잘못 나온 거예요. 제가 보면 지금 언론 중재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이것도요. 너무너무 당연히 해야 될 거지만 해야 될 거니까 저쪽에서 저항이 센 거죠. 검찰 개혁만큼 힘든 게 언론 개혁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검찰은 어떤 거를 개혁해야 되는지 보이죠. 검찰은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인사권으로 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언론의 영역은 어디예요? 민간 영역이에요. 그렇죠? 언론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공적인 힘으로 개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이라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법 테두리 안에서 민간 영역에 그 언론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이에요. 홍보전이 필요해요. 여기에 언론 자유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1위를 달린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엄청난 언론 자유예요. 그렇죠? 근데 언론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뭐예요? 언론의 신뢰도가 낮다는 건 뭐예요? 언론이 가짜뉴스의 진원지고. 그렇죠? 아니면 말구식으로 언론이 기사를 쓰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자들이 오고. 이거는 민주당이 제대로 짚은 거예요. 언론중재법을 여러분들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하면요. 이 언론중재법은 언론을 징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진짜 어디 가서 언론중재법 갖고 주변 사람들이 싸우면요.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언론중재법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다라고 반드시 알려주시면 사람들이 끄떡끄떡 할 거예요. 응?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다. 응?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야 돼요. 저는 추미애 장관님 정말 지지율이 오르지 않죠. 추미애 장관을 심적으로 응원하는 사람은 되게 많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낙연이라는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은 불안한 마음에, 마음은 추미애, 투표는 이재명으로 하는 거죠. 제 말 여러분들 정확하죠. 마음은 자꾸 추미애로 가는데 투표는 이재명에게 할 수밖에 없는 현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는 사실 추미애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추미애 말 한마디, 어떤 대선 후보 토론 같은 거 들으면 어떻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저렇게 대신해 주냐. 마음은 이미 추미애에 가 있는데 이낙연이라는 민주당에서는 절대 대선은 안 되는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투표를 이재명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낙연의 최대의 피해자는 조국과 추미애인 거예요. 조국 장관이 저렇게 당하는 이유 뭐죠? 검찰개혁 정광석 같이 해냈어봐요. 검찰은 오히려 저항 대신에 자기네들이 살 길을 찾았을 거예요. 총리 때 뭐하고, 당대표 때 뭐하고, 조국 장관 이제 모든 거를 잃게 생겼으니까 이제 와서 검찰개혁한다. 저는 이낙연이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뻔뻔한 처사죠. 저는 민주당 이낙연 캠프의 가장 큰 잘못은 현직 의원이 많다 그래갖고 지지율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 과거 구태한 정치예요. 어떤 정치인들이 옆에서 많이 줄 서갖고, 이낙연 주변에 정치인들 엄청 많죠. 국회의원들. 과거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으면요, 대의원표가 그쪽으로 쏠리니까. 아, 자기네들이, 뭐, 대세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당원, 이제 그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온라인 당원을 만들면서 그때 기획한 게 최민희 의원이에요. 이제는 어떤 국회의원들의 그 국회의원도 한 표고 온라인 당원도 한 표거든요. 이 구태연한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낙연 캠프가 결국은 광장의 정치를 잃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광장의 촛불의 마음은 조국과 추미애한테 가 있는데, 이낙연은 오로지 자기 옆에 줄 서는 정치인들이 많으면 자기가 대세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가장 멋진 선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추미애다운 선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추미애 장관 주변에 현직 의원들이 도와주고 그러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이 추미애 장관도 아주 힘이 나겠죠. 그러나 의원들 10명이 옆에서 도와주든지 의원들 5명이 도와주든지 그런 모습보다는 차라리 현직 의원 한 명도 캠프에 없지만 시민들과 함께 대선을 뛰는 최초의 정치인이에요. 민주당 후보예요. 그렇죠? 그 어떤 정치 세력도 추미애를 돕지 않지만 오로지 시민들, 촛불 시민들과 함께 추미애는 지금 이 대선 레이스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시민들 믿고 나와서 그렇게 정세균 후보 주변에 의원들이 많이 줄 서 있어도 정세균 후보보다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또 깨어있는 시민들의 촛불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현직 의원이 없고, 그러지만 추미애는 여러분들 이번에 큰 걸 얻었어요. 저는 추미애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나 이낙연 후보님이나 추미애 후보님 셋 중에서 가장 큰 걸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추미애 후보님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제가 추미애 후보님을 지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추미애는 과거에 본인이 26년 동안 정치를 하는 순간 국회의원 25년하고 법무부 장관 1년 1개월을 했습니다. 추미애에게 없던 게 생겼어요. 그게 뭐죠? 코어 지지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추미애에게는 다음이 생긴 거예요. 정치 인생 30년, 40년을 해도 코어 지지층 하나 얻지 못하고 은퇴하는 사람들 많아요. 배지에 30년, 40년 정치하고 배지 5개, 6개를 달고도 은퇴하지만 절대 코어 지지층을 얻지 못하는 지지층, 그러고 은퇴하는 정치인들 많은데 추미애는 코어 지지층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는 적어도 너무 강직한 이미지가 있을지언정 추미애는 절대 적폐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줬다는 거예요. 정치가 추미애의 정치는 세련되진 못했어요. 제가 보면 추미애는 세련되지 못했지만
적어도 추미애는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안 한다는 걸 확인시켜줬다는 거예요. 그게 큰, 가장 큰 추미애의 저는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라는 민주당의 정세균까지 이 네 명의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멋진 레이스를 하고 가장 큰 수확은 추미애가 얻었다. 저는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추미애가 없었다 그러면 민주당의 대선 선거는요 거의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됐을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추미애라는 후보가 대선에 나오지 않았으면 모두가 이재명 후보 떨어뜨리려고 반 이재명 연대를 해갖고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가 들어오는 순간 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개혁. 추미애가 없었다 그러면 과연 이낙연이 개혁이라는 얘기를 꺼냈을까요? 꺼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보면. 그렇죠? 추미애가 없었다 그러면 민주당 대선 토론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후보가 있었을까요?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사실상 대권에 잡으려 그러면 중도 확장은 필요하죠. 솔직히 추미애 장관님 알아요. 본인 1등 못할 거. 그러니까 마음 놓고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고 외연 확장보다는 추미애는 지금 코어 지지층이 필요한 거예요. 응? 추미애는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추미애가 없어. 추미애가 개혁이라는 화두를 들고 치고 나오니까 이낙연 후보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당하게 묻는 거예요. 대선 후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지지율을 올리려고 개혁에 하면 언론개혁에 대해서 말하기 껄끄러워하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하기 껄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다반사예요. 그러나 추미애가 끼었기 때문에 나도 개혁하겠다. 너도 개혁할 거냐? 너도 개혁하겠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 대선이 결국은 민주당 대선이 반 이재명 선거가 되면서 네거티브 선거가 될 뻔한 거는 개혁적인 누가 더 개혁적이냐라는 하나의 화두를 던진 거예요. 응? 저는 추미애 장관은 잃을 게 없는 선거라고 생각해요. 추미애 다음 정치에 있어서 추미애는 25년간 여의도에 갇혀 있으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법무부 장관 1년 1개월을 하면서 너무나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25년 동안 얻지 못했던 물론 외롭고 혼자만의 검찰과의 대결이었지만 추미애 뒤에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여의도에 갇혀서는 절대 얻지 못하는 소중한 가치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그냥 육선 지역구에서 정치하다 그러면 그냥 여의도에 갇혀있는 정치인이 될 뻔했을 거예요. 근데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공격을 당했지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한 겁니까? 이 물음에 그 어떤 후보도 추미애가 잘못했다고 얘기 못하죠. 그쵸? 당에서 그리고 동지들이 배신할 때 그러면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될 검찰 개혁을 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누구도 추미애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못하죠. 그 누구도 네가 잘못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민주당 자체가 검찰 개혁을 반대한 거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님이 지지율이 안 나와서 속상해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추미애는 그 누구도 대선 후보들만 얻을 수 있는 정치인들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추미애에게 열광하고 코어 지지층을 얻었다는 것은 앞으로 추미애는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비록 옆에 국회의원 현직 의원들은 없었지만 여의도에 줄 서는 정치가 아니라 광장에서 인정받는 정치인들이 결국은 큰 일을 내더라. 노무현도 노사모를 하는 광장에서 인정받은 정치인이 결국은 대권을 잡았었고 여의도에서 인정받았던 이인재는 결국은 떨어지더라.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렇죠? 적어도 추미애는 촛불 시민들을 배신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광장의 정치가 여의도를 이긴 적은 아니 여의도의 정치가 광장을 이끈 적은 없다. 박근혜 탄핵도 그렇고 87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늘 여의도가 광장을 따라왔다.
추미애의 선택은 옳았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여의도가 광장을 이긴 적은 없다. 늘 광장이 나섰을 때 여의도가 그제서야 여의도의 문법을 깨고 나오는 그게 정치였다. 비록 지금 추미애 주변에는 현직 의원들이 없고 동료들이 외면을 해서 외로울지언정 추미애는 더 큰 걸 얻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끝까지 대선 레이스까지 외롭지 않는 우리 촛불 시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